오늘은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신학기 필수템 노트북 고르는 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노트북을 구입할 때 스펙을 보면 이게 외계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꼭 봐야 되는 몇 가지만 잘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같이 노트북 사양 보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CPU를 정해야겠죠? CPU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CPU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싱글코어, 듀얼코어, 쿼드코어 등으로 부르고 또 그 버전과 성능에 따라서 i3, i5, i7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장장치입니다. 크게 HDD와 SSD로 나뉘는데 동일 가격 기준으로 용량이 HDD가 큰 반면에 속도는 SSD가 월등히 빨라요. 드라마나 영화를 엄청 저장해놓고 보는 스타일이라면 HDD가 맞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하는 게 좋다면 SSD를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램입니다. 램은 여러 프로그램을 한 번에 띄워놓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거나 다른 정보를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노트북에는 4기가 정도가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한 기본적인 문서 작업들만 한다면 4기가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쾌적한 게 사실이거든요. 리포트를 쓰다가 영화도 잠깐 봐야 되고 또 음악도 듣고 딴짓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8기가로 늘리는 것 완전 강추.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찾고 작성한 레포트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죠? 근데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가는 장소마다 와이파이를 찾아야 되고 또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보안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없다면? 그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KT의 LTE 노트북도 있습니다. LTE 유심을 꽂으면 와이파이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만 켜면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보다 편할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노트북 고를 때 참고하시고요. 적어도 자기 시력보다는 좋은 학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냅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와, 이 노트북은 버스에서도 인터넷 되는 거네.